봄철 야외 활동이 시작되면서 유통가는 본격적인 아웃도어 시즌을 맞았습니다. 올해는 캐주얼풍의 아웃도어 제품들이 인기인데 가격 양극화 현상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명 스포츠 브랜드가 모인 백화점 패치업 매장입니다. 스타일에 기능성까지 갖춘 각종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고객층도 한층 다양해졌습니다. 아웃도어 매장인데도 불구하고 캐주얼 스타일로 나와서 평소에 입고 다니기도 좋고요. 그래서 착용감도 편해서 주로 이용하는 편입니다. 이런 인기 탓에 100만 원을 웃도는 바람막이 점퍼도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이전 가파른 성장세에는 비할 수 없지만 패션 업계에선 여전히 아웃도어 시장이 블루오션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브랜드들마다 각자가 가진 그런 이 디자인 라인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다양한 요구를 갖다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수의 브랜드들을 갖다가 입점시키고 있습니다. 초고가 브랜드가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실속형 중저가 제품들의 공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초저가 상품으로 진입 장벽을 낮춘 제품들은 마니아층의 관심을 유도해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초보자들, 입문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저가 라인부터 매니아층까지 활용할 수 있는 고가 라인 또는 한정판 상품들을 출시해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실속형부터 초고가 기능성 제품까지 가격 양극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진 가운데 시즌을 맞은 아웃도어 시장이 유통가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